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 전동공구 합병대입니다. 자, 이 기계는 지금 어디냐,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기계인데요. 일단 수리는 다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어디냐, 한림읍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엔진톱이 시동이 꺼지지 않네요. 자, 이거는 지금 시동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배선이 빠져 있고 절단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선들이 다 이렇게 돼서 지금 수리를 다 됐고요. 스톱 레버는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클러치 방이 끼워서 빠지질 않아서 억지로 빼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클러치 방이 끼워서 빠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이게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게 클러치 커버가 빠지지 않아서 분명히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제껴서 뺐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킨 다음에 이 클러치 커버를 빼내려고 하니까 안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제껴서 이렇게 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조치 요령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됩니다. 조립이 안 돼,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일단은 이 브레이크를 일단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는 요령은요, 일단은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클러치 부분은 지금 들어가지가 않겠죠.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쪽을 최대한 이렇게 끼워서 맞춥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지를 합니다. 보시면 브레이크가 해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빠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뺐던 거예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아, 이 클러치 커버가 빠지지 않으면, 아, 브레이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억지로 빼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제거를 하고 빼면은 잘 빠집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수리가 다 끝났지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화상 문의도 되게 많고, 클러치 커버가 빠지지 않는다 라고 전화상의 문의도 많고, 지금 이쪽 지방, 이 한평 지방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서 수리를 의뢰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클러치 커버가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이미 걸려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트가 하나가 없네요. 너트는 하나 끼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해지를 하고 빼라.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계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